네, 지금 저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서울 시민회 몰에 나온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시민회는 올해 이제 5월 21일 날, 2021년 5월 21일에 발족한 시민 단체로서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새로운 앱을 만든 이유가 서울시 안에 살고 있는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만든 제조품들을 물건을 올려서 팔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많은 국민들이 직접 여기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살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앱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다른 데 가격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 앱을 깔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 우리 이 앱에서 다 아시잖아요. 플레이 스토어. 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까는데요. 이렇게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서울 시민이라고 이제 이게 쓰고 나서 찾아보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서울 시민의 로고가 이제 보면 서울 시민회 그리고 하트 라이프라고 써 있고요. 여기서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되면 열기를 누르면 되고요. 바로 누르면 이렇게 서울 시민회가 나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사용을 하려면 회원가입부터 해야 됩니다. 밑으로 로그인 말고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동의를 누르는 거죠. 회원가입 동의. 동의 누르기 전에 이 전문들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이제 올리면서 슬라이드해서 올리면서 볼 수가 있고요. 모를 문제는 여기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시간도 있죠. 상담은.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회원가입하는 우선 약관과 또 개인정보 취급 방침 안내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찍고 나서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찍고 나서 다음 단계를 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이름 그리고 비번을 영문자와 숫자로 씁니다. 물론 아이디도 그렇고 비밀번호도 다 영문자와 숫자로만 쓰면 되고요. 이거는 확인까지 하고 창의머리를 써놓고 그리고 구분한 다음에 이름을 쓰고 나서 여기서 올리게 되면 이 휴대번호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을 하고 나서 그다음 지역을 또 이제 선정해야 됩니다. 이 지역구가 있잖아요. 이거 누르게 되면 각종 자기 지역구가 나옵니다. 자기 사는 지역구가 나옵니다. 지역구를 보게 되면 여기에 많은 지역구들 나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렇게 탈북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 중에 7천여 명의 서울 시민들과 서울이 살고 있는 탈북민과 또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 그리고 전국에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도 그들이 만든 제품과 또 그들도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상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합니다만 강남구 설정하고 나서 가입하기만 누르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고 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는데요. 다시 로그인을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아이디 저장과 자동 저장을 눌러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걸 만약 떠 있는 이벤트 창은 닫아두고요. 닫아두고 보게 되면 이렇게 각종 상품들이 있습니다. 베스트 상품 우선 여기 보게 되면요. 제품만 해도 식품 건강 생활 편의, 가전제품, 각종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수정도 이게 자기 정보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베스트 상품도 있습니다. 베스트 상품도 있고, 네, 이렇게 상품들도 있고, 파격 할인, 신규 입점 상품도 있고, 네, 그리고 보면 이게 이렇게 예, 이벤트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들, 그리고 홍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품들 가격들이 저희들 볼수 있는데, 예, 상품 가격도 보면 다른, 예, 우리 이제 옥션이나 실본가나 다른 사이트에 비해 봤을 때도 가격이 저렴한 걸알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예, 체온기잖아요. 비접촉, 예, 비접촉 체온기잖아요. 예, 이것도 보게 되면 13만 3천원짜리를 48,000원에 팝니다. 예, 다른 이제 데도 가보면 6만 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상품을 올릴 때 최대한 한도로 이제 구매자들이 쉽게 살수 있게끔, 예, 정말 그 업체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살수 있게끔, 사실 이게 다른 데 보면 개인들이 물건을 도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이제 붙이다 보니까 많이 붙여요. 근데 이게 서울시민의 몰에서는 최대한 예, 좀 부풀리지 않고 판매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때문에 여기서 많이 이제 물건들을 살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네, 여기서 판매되는 것은 예, 결국 타지방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새로 나온 예, 서울시민의 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